개봉 확도. 드디어 밝혀진 오늘의 주인공, 콩나물과 등뼈 그리고 해물이 만났다. 아삭한 콩나물과 부추 한 껍을 걷어내면 그 속에 자작하게 양념 잘 밴 이것. 칼칼한 두 배여 부드러운 살코기 식감은 고스란히 살아있는 매콤 달콤 등뼈찜 되겠습니다. 씹는 맛 제대로 살려줄 환상의 짝꿍. 아삭아삭 콩나물과 부드러운 등뼈, 거기에 매콤한 양념까지 더했으니 사람들 입맛 사로잡는 건 당연지사겠죠. 맛있는 음식 앞에 체면이 웬 말이냐. 너도 나도 일단 잡고 뜯고 또 뜯고 야무지게들 뜯는데 해체해야 됩니다. 잠깐만 저분 혹시 김PD? 김PD? 김PD 맞죠? 진짜 좋아요. 아주 그냥 카메라까지 내려놓고 젓가락이 그냥 멈추질 않네. 멈추질 않어. 맛있어? 좋던다. 일행이에요? 왜 유명한 거예요? 몰라요. 맛있으니까 이렇게 좀. 맛있으니까? 맛 하나로 민심을 사로잡았다. 위풍당당 맛있다. 2탄 한마디로 입소문 자자하게 퍼져있다는 오늘의 주인공 뼈찜. 제대로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으니 뼈찜 위에 가득하게 콩나물 얹어서 양손으로 요래요래 잡고 뜯어야 제맛. 좋았다. 아, 이거 말 못해요. 처음에는 그냥 입소문으로 이렇게 듣다가 이제 맛을 먹으니까 이제 다른 데를 못 가겠어요. 근데 이만큼 더 푸짐하고 맛있는 집이 없어요. 거기 가면은 진짜 먹은 것 같지도 않은데 벌써 없어졌어요. 근데 여기는 딱 시키면은 아주 풍족하게 먹어요. 맛의 이은 또 하나의 손님 사로잡은 비결. 푸짐하고 넉넉한 양의 손님 만족도는 최고예요. 양도 많이 주면서 담백한 맛. 그것 때문에 처가 쪽에 사주사람이 업종에 종사를 하고 있어도 그 집에 안 가고 있다는 거 사실. 너무 솔직하신데요. 매콤하고 칼칼하고 제 입맛에 딱 맞아요. 근데 처남이 이제 그 제 얘기를 들으면 그 누나가 굉장히 믿겠죠. 괜찮으세요? 그렇게 예예로운데요. 맛에 있어서는 인정사정 볼 것 없다. 솔직하게 정말 맛있다는 뼈찜. 이 매콤한 맛에 꼬마 숙녀도 매료됐나 싶더니 매워도 너무 맵다. 이구동성 칭찬자자한 뼈찜 맛의 비밀. 아, 궁금하다 궁금해. 김PD 취재 본능 발동. 먼저 뼈찜 맛의 중심 고기부터 살펴봐야 한다. 매일 아침 8시 오후 3시가 되면 어김없이 뼈를 삶는 날은 주인장. 육수 맛이 제일 낫더라고요. 자체 육수를 내는 거거든요. 아, 뼈 자체? 예. 고기가 좋은 건가요? 예, 얼지 않은 생등뼈라요. 예, 이걸 쓰고 있어요. 소금이 1등 품질 자랑하는 생등뼈에 꼭 넣어줘야 한다는 이것은 소금. 근데 소금을 왜 저울에 올리세요? 좋은 재료를 줘도 거기에 따라서 이제 조리 과정에 있어서 지킬 기본적인 거 있잖아요. 쌈뜨레도 시간이며 양념 그 배는 그 조화 그런 거 기본적인 거를 지키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똑같은 맛을 내려고요. 한결같이 맛있다 칭찬자자한 이유. 모든 재료는 정확한 정량제 실시. 된장 생강 마늘 모두 정해진 건등 맞춰야 비로소 뼈찜통에 투하 가능하다는데. 끝입니다. 별거 없어요. 그야말로 초간단 레시피. 끓여주기만 하면 끝. 어라, 예사롭지 않은 사장님의 눈빛. 지금 뭐 하세요? 한 시간을 쌌는데요. 여기에서 불 조절이 크면은 뼈가 다 떨어지고요. 너무 약하면은 뼈가 너무 질겨가지고 또 뜯는데 좀 많이 불편하고 그래요. 드시는데. 그럼 어떻게 얘기를 드세요? 네? 어떻게 하셨어요, 이거? 아우, 지금 7년 된대요. 어우, 불조절 맛이 바로 뼈찜의 맛. 그 맛을 지키기 위해 7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직접 고기를 삶고 있다는데 고기의 식감 살리는 또 하나의 노하우는 바로 기름 걷어내기. 이게 바로 동네방네 잘 나가는 메뉴로 소문난 뼈찜의 핵심 포인트죠. 깨끗해요. 이게 어떡하죠?
아니 이제 처음부터 예, 이 정도 예. 정도